냉부가 네. 이때 전에 마지막 방송입니까? 네, 지금 거의 계획은 이게 아마 예능 녹화는 마지막일 것 같아요. 예. 마지막은 연애가 중계겠죠? 그러니까요. 들어가기 전에. 네. 네. 정확히 그 입대 예정일이 언제입니까? 4월 18일로. 4월 18일. 네. 네. 우리 저 황채호 씨가 이기광 씨 입대 소식을 듣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. 의아노 이러면서. 아, 이유가 좀 늦게 이제 입대를 하시는 거잖아요. 체력 차이가 나서 좀 힘들까 봐 그게 좀 걱정이 했었거든요. 근데 오늘 막 딱 보니까 전혀 걱정 안 해도 20대인 줄 알아. 20대 초반인 줄 알았어요. 아, 그쵸. 나이 듣고 깜짝 놀랐어요. 예. 동안이에요. 제가 이제 기광 씨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네. 예전에 그 용감한 형제 형. 야, 용감한 우리 용 형이라고 부르는 그 분이 예. 연락 와서 가이드 하나 해야 될 것 같다. 빨리 좀 와라 해서 이제 갔어요. 갔는데 그게 댄싱 퀴즈였어요. 진짜요? 네. 그래서 이 기광이라는 친구가 할 노랜데 네. 정말 가이드를 해줘야 된다.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. 그래서 아침에 막 자다가 막 일어나가지고 목도 안 풀고 막 들어갔어요. 그래서 네. We are the day, 막 이러면서 막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용감한 형제 형님께서 탁 그러시네. 치어라 나와, 너랑 안 어울린다. 제가 나왔어요. 근데 왜냐면 저는 좀 허스키하니까 네. 감성적인 보컬인데 안 어울린다고 나오라 그러시더라고요. 그때 이제 이기광이라는 친구가 부를 노래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됐거든요. 네. 신기한 이유. 아, 부르고 계셨어요? 저 몰랐어요. 네. 군대 가기 지금 한 달 전에 알게 되는 또 사실도 있고. 정말 가슴속에 고이고 간직하고. 어머.